정의 달이라고 그렇지요. 그래서 5월달에는 어린이날도 있고 또 어버이날도 있고 부부의 날도 있고 그래요. 이만큼 가정이 중요하다는 의미 아니겠어요? 그런데 가정을 지키기가 점점 힘들어요. 얼마나 가정을 지키는 게 어려운지 지금 악한 영들, 악한 사상들은 가정을 무너뜨리는 걸 최우선으로 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일이 차별금지법을 또 제정하겠다고 난리법석인데 차별금지법 포장 속에 있는 동성애, 동성혼 이거 제정되면요 죄를 죄라고 하면 걸린다는 거예요. 아니 세상에 이런 나라가 어디 있어요? 악하고 불의하고 이건 죄다 그걸 못해서 말이 됩니까? 애들이 가다가 도둑질해도 그건 내비둬야죠. 죄라고 하면 되겠어요? 차별금지지. 거기다가 동성혼, 남자끼리 여자끼리 그러고서 결혼해서 사는데 가정으로 인정해달라. 그냥 살던가 말던가 그거 우리가 불쌍히 여기지 그렇다고 뭐 저주 증오하는 거 아니면 됐지. 왜 자꾸 그걸 정상적인 가정으로 인정하겠다고 자꾸 법조항을 만들려고 쓸데없는 짓 하느냐 말이에요. 그뿐이 아니에요. 여러분 교육이 지금 다 잘못돼가지고 여기 선생님들도 있지만 그래서 우리가 교과서를 잘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 했더니 요새 아이들은 학교에 자기 그 관물대가 다 있어가지고 교과서를 들고 왔다 갔다 해야 될 이유가 없대요. 그러니까 부모들이 무슨 교과서 가지고 교육시키는지도 몰라요. 선생님하고 아이들만 알지. 거기서 가르치는 게 뭐 동성애 조장하고 그뿐인가요? 학생 인권조례라고 해서 학생에도 개인의 결정권과 자기가 거부할 수 있는 거부권과 그 기본 인격이 있는 거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너희들의 인격을 가지고 태어났기 때문에 무조건 부모님이 억압한다든지 그러면 거부할 수 있는 권한이 있다. 안 들어도 된다. 그래도 계속 압박을 거하거든 국가인권위에다 고발해라. 이게 지금 학교 시스템이에요. 여러분이 가정이라고 하는 건요 최소 단위의 사회예요. 가정이란 최소 단위의 교회입니다. 그런데 가장 질서가 확립이 되고 상하관계 그리고 권위가 존중되고 부모와 자녀의 관계 이걸 통해서 권위를 존중받고 사회 질서를 훈련받는 게 가정인데 여기서부터 가정의 위계 질서를 무너뜨린다는 건 결국은 사회를 혼란하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건 사탄의 전략이에요. 여러분 사탄 마귀는 최초의 가정이었던 에덴 동산의 아담과 하와의 가정을 깨뜨렸어요. 가정이 무너지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졌어요. 결국 하나님 앞에 범죄하게 되고 가정은 타락하게 되었고 에덴 동산의 축복에서 쫓겨나는 비극을 초래한 게 인류 역사 아닙니까? 자, 그러므로 가정을 파괴하면 나머지는 저절로 악한 사상이 유지하는 대로 끌고 갈 수 있다고 하는 계산 때문에 가정을 무너뜨리고 있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시편 127편 3절에 보면 자녀는 하나님의 상급이고 태열매는 하나님이 주신 그 기업이라 이런 말씀을 했어요. 자녀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오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한 또 내일 모레가 어린이날인데 그래서만이 아니라 우리는 1년 365일을 다음 세대 이 어린이들에 대한 존중 그리고 어린이를 소중하게 아끼면서 바른 교육을 해야 될 그런 책임이 우리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사실 어린이는 사회의 소망이요 국가와 민족의 소망이며 교회의 소망이에요. 때문에 어느 누구로 보라 어린이는 확실히 꽃이요 내일의 주인입니다. 미국의 가장 위대한 대통령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은 그의 백악관 집무실에서 어린이에 관한 말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것은 나라의 어린이 다음 세대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한 것입니다. 또 미국의 16대 대통령 아브라함 링컨은
이 어린이들은 우리가 시작한 일을 수행할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우리가 사라졌을 때 우리가 앉았던 자리에 그들이 앉을 것이고, 여러분, 성도 여러분이나 저나 언젠가 사라질 날이 있어요. 우리가 사라진 이 자리에 누가 앉아야 되느냐? 어린이들, 다음 세대가 앉아줘야 돼요. 그렇지 않다면 이 자리는 텅텅 빌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문을 닫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링컨은 우리가 앉았던 그 자리에 어린이들이 앉아줄 것입니다 그랬어요. 우리가 새로 세운 정책을 채택해 갈 것입니다. 그것을 어떻게 이끌어 가느냐는 것은 주인인 어린이들에게 달려 있습니다. 그들이 우리가 세운 나라와 주님의 나라를 지배할 것입니다. 인류의 운명은 그들 어린이의 손에 달려 있습니다 라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성도 여러분, 정말 어린이의 가치는 중요합니다. 가정, 사회, 국가, 교회의 장래가 모두 어린이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는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지대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우리의 신앙을 자자 손손히 물려줘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는 설교 제목을 믿음을 대물림하자 이거예요.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믿음을 대물림하라. 그러니까 오늘 이 6장에서 보면 자자손손이에요. 그건 후대에 계속해서지만 구체적으로 보면 너와 내 아들과 내 손자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말 3대가 나와요. 어떠세요? 여러분 신앙을 3대를 지금 지키고 있습니까? 조금 전에 헌금 봉헌송한 이게 우리 손자들까지 나왔는데 이게 3대예요 3대. 그런데 3대는커녕 당대도 유지를 못해요. 당대도 3대는커녕 2대도 못 가요. 부모들이 가진 신앙을 자식들한테 대물림을 못한단 말이에요. 이게 얼마나 부끄러운 일이에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부모의 뱃속에서부터 믿고 나왔는데 그 자식이 장성하면서 주님과 담을 쌓고 주님과 상관이 없는 삶을 살아간다고요. 그래도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해요. 중직에 자식으로 태어났는데도 자식들은 신앙을 다 날려먹고 팔아먹고 깨뜨려먹고 그래도 명색이 중직이라 크니 하면서 의시되고 있어요. 창피한 줄 알아야지. 무슨 말라빠진 중직이야. 중직이면 자기의 믿음을 어떻게 해서라도 내 자식들에게 대물림을 해줘야 된다. 다른 것보다도 이걸 강조해서 내 신앙 물려받아라. 할아버지 신앙 물려받아라. 이런 안타까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어린이는 참으로 귀합니다. 그래서 부모들은 자녀들이 성인이 되었을 때 그들에게 무언가 남겨주기를 원해요. 그걸 유산이라고 그래요. 돈풀이라도 물려주고 집 문서라도 물려주고 땅 문서라도 물려주고 싶어 합니다. 그러나 요즘은 생각이 많이 바뀌었어요. 오히려 그 재물 때문에 자녀가 방탕한 길로 가는 것을 종종 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죽하면 기독교인들 중에서는 유산 안 물려주기 운동을 전개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물질이 유산이 아니에요. 물질의 유산보다 영적인 유산, 믿음을 물려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을 물려줘야 해요. 잘난 돈 몇 푼 물려주는 게 영광으로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믿음을, 내가 가지고 있던 이 믿음을 내 자식이 물려받아야 하고 할아버지가 믿었던 그 신앙을 손자들에게 물려받아야 되고 이게 영광스러운 거예요. 이게 가문의 영광이에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을 자녀 교육의 우선순위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가 자녀에게 물려줄 수 있는 가장 귀한 유산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고 믿음의 유산인 줄로 믿습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디모데후서 3장 10절에서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 이 말씀만이 우리의 자녀를 보장할 수 있고 이 말씀으로 교육해야 바른 자녀를 키워낼 수가 있다는 말이에요. 자녀들을 훌륭한 인물로 키우고 싶다면, 바른 인품으로 양육하고 싶다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이 가장 귀한 교과서가 되어야 합니다. 에베소 6장 4절에 아비들아 너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오직 주의 교양과 훈계로 양육하라 그랬어요. 이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하라는 거예요. 이런 면에서 우리 교회가 시작하려고 하는 국제학교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인생학교에 갔다 온 고등학교 1학년 여자 학생이, 내가 평소 가만히 주시해서 보면 노상 앞머리 말고 다니고 여기다가 막 벤치 바르고 다니고 그러면서 얼굴에 그냥 파운데이션 떡칠하고 이래 고운 얼굴들에 이러던 애들이, 거기 가더니 애들이 생각이 바뀌게 되고, 오늘 새벽에 4시에 일어나서 봤더니 카톡이 왔어요. 자기 엄마가 너무 흥분하고 감동을 받아서 가정 예배 마치고 났더니 늦은 시간이지만 목사님께 이 녹음을 드립니다. 그래서 녹음이 왔는데 그 아이가 인생학교 갔다 오더니 엄마, 아빠, 언니, 오빠 다 모아놓고 그 아이가 예배 인도자야. 설교를 하는데 목사보다 잘하더라고요. 내가 그 순간 이런 충격을 받았어요. 우리 부목사들을 전부 다 그 학교에 보내야 되겠다. 전부 이 초등학교 어린이들, 중고등학생들이 거기서 뒤집어지고 인격적인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서 이렇게 변하는데 이 목회자들이 안 변하고 하나님도 못 믿으니까 이가 막 엉터리 아니냐, 엉터리. 그러니까 학생들을 변화 못 시키는 거고 성도들을, 청년들을 바꾸지 못하는 거고. 내가 큰 충격을 받았어요. 아이가 우리 가족이 이렇게 예배를 하는데 이 중에서 몇 명이나 천국 갈지 모르겠다고. 정말 여기 있는 우리 가족들 하나님 만났느냐고. 정말 천국 갈 수 있는 확신이 있느냐고. 아니, 목사보다 더 세게 설교하더라니까. 여기 하나님 만났어? 그냥 뭐 예수님인데 안 할 수 없으니까 하나 뭐 봉사해야 된다니까 우리 뭐 하나 하자. 이래서 해서 안 된단 말이야, 안 된단 말이야. 하나님 만나야지. 그러면서 그 아이가 그래요. 이 세상은 100년, 1000년, 만년일지라도 그러나 천국과 지옥은 영원한데 만약에 천국 못 가고 지옥 가가지고, 그 아이 표현이 뭐라고 그러냐면 성경을 뒤적거려가면서 지옥은 참으로 욕구릴지로 창자가 빠져나온 걸 다시 집어넣는 것 같은 고통보다 더하고 거기 벌레들이 우글우글해서 몸속으로 파고들어오고 그 구더기가 득실득실하다고 그랬잖아요. 유황불이 타오른다고 그랬잖아요. 이걸 우리 가족 여러분, 이게 100년도 아니고 1000년도 아니고 억년도 아니고 영원하다고 한다면 어찌 우리가 지옥 갈 수 있겠냐고, 천당 가야 되지 않겠냐고. 여러분, 우리가 지금 왜 믿는데요? 지금 뭐 때문에 여기 나오셨는데요?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당 가려고 믿는 거 아니에요? 천당 안 간다면 아무 의미 없어요. 예수 믿어야 될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이것으로 자녀들을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래서 앞으로 크리스천 리더들을 많이 만들어내야 됩니다. 오늘 여러분은 자녀 교육의 첫 번째 원리로 하나님의 말씀을 삼고 있습니까?
가령 학교 가야 되고 학원 가야 되고 그 교회 가야 되는데 이 기로에서 여러분 어떤 결정 내리시겠어요? 또 과거에 여러분 자녀를 교육하면서 어떤 결정을 내리셨어요? 대부분의 부모가 야, 뭐 교회는 일주일에 한 번 가는 거고 그리고 공부는 다 때가 있는 거야. 때를 놓치면 공부를 못해. 그러니까 야, 너도 또 중간고사 또 기말고사 야, 그만두고 학원 가, 학원 그리고 학교 가, 이렇게 가르쳤지요 전부. 종종 무슨 행사만 되면 우리 부교육자들이 안타까운 마음으로 호소하는 게 있어요. 목사님, 중직이라는 사람들 자녀들이 더 안 나옵니다. 중직들이 오히려 부정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강사님, 목사님, 그게 우선이냐? 이 아이는 공부하는 게 우선이냐고. 이런 이게 무슨 그따위 말라빠진 중직이에요. 중직은 그냥 소직도 안 된다. 소직도. 그런 식으로 자녀를 가르치니 중직의 자식들이 교회 담싸고 살고, 중식의 자식들이 하나님을 등지고 살고, 중직의 자식들이 불신앙 속에서 타락하고 지옥 가는 연습하고 있고. 명색이 중직들 정신 똑바로 차려요. 말로만 중직 거들은 피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야 하나님 앞에 가서 심판받지 않으려면. 아이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심어주고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그들의 일생을 좌우할 수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링컨 대통령을 참 존경하고 훌륭한 기독교인으로 생각합니다. 링컨은 어릴 때 그렇게 넉넉하지 못한 가정에서 태어났대요. 그런데 그의 어머니는 태어난 링컨에게 계속 성경을 읽어줬어요. 그런데 불행하게도 링컨이 9살 때 그 어머니가 죽게 돼요. 마지막 유혹을 남겨서 링컨을 불러서, 링컨아, 너는 매일같이 성경을 읽어라. 네가 힘들고 고통스러울 때도 성경을 읽고 편안하고 안정될 때도 성경을 읽어라. 너는 성경을 내게서 떼놓지 말고 성경을 가까이 해라. 그는 어머니가 죽은 뒤에 성경을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리고 그 지혜대로 살았어요. 그랬더니 링컨은 초등학교 졸업도 제대로 못했는데 미국의 유명한 제16대 대통령이 되었어요.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의 기준은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 사회에서는 하나님이 없는 교육이 행해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한 창조물이라고 가르치지 않고 원수인가 진화해서 인간이 됐다고 진화론을 가르쳐요. 여기 다 원숭이 후예들, 원숭이 손자, 고조 손자 다. 나는 원숭이 손자 아니야. 난 진화론 안 믿기 때문에 난 하나님의 창조된 하나님의 아들이야. 이게 세상 교육이야, 공교육. 진화론을 가르치고. 하나님 없는 교육은 작은 도둑을 만들고 하나님 없는 고등교육은 고등도둑을 만든다라고 링컨은 말했습니다. 이 세상 돌아가는 현실 보십시오. 많이 배운 이 고등도둑들이 얼마나 많은지, 이 나라에도 판을 치고 있잖아요, 고등도둑들이. 하나님 없는 교육보다 하나님 있는 교육을 우리는 선택해야 할 줄 믿습니다. 어떤 부모들은 또 이런 얘기해요. 우리는 자식들에게 신앙을 강요하지 않는다고 말해요. 아, 뭐 자기들이 스스로 판단하게 내버려 둬야 된다고. 다 뭐 강압적으로 하면 애들이 반발하고 반응해서 더 역효과한다고 이런 소리를 해요. 여러분이 진정 천국과 지옥을 믿습니까? 여러분이 진실로 천당이 있고 지옥이 있는 걸 인정합니까? 그렇다면 그 자식이 지금 지옥 뿌리수로 들어가는데 뭐 어쩌고 어째요? 강요하지 않는다고요? 학습을 시킬 때도 강요를 해서 공부해야 된다, 공부해라는데 어째 영혼을 구원하는 일에 잠자고 있단 말이에요? 어째 그 영혼을 지옥에서 끄집어내는 일에 이렇게 미온적이고 소홀하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도 구원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기가 천당과 지옥을 확실히 믿는다면 어찌
그 지옥 불 속에 가는 자식을 몸부지하고 무시하고 그냥 산단 말이에요. 있을 수 없는 일이죠. 돈보다 명예보다 부귀보다 더한 게 영혼 구원하는 일이라고 믿는다면 어떻게 그 자식이 지금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데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아무렇지도 않게 그게 뭐 굉장히 똑똑한 부모처럼. 그래서 콜리지라고 하는 사람은 그런 부모는 합리적이고 계몽적이고 자비스러운 부모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마귀적인 태도를 가진 것입니다 라고 했어요. 지금 마귀에게 속고 있는 거예요. 야, 그냥 나 이성이 있고 판단이 있으니까 내비둬. 알아서 하게, 알아서 하게. 이게 마귀가 지금 그렇게 여러분을 속이고 있는 거예요. 그래, 그래, 뭐 때가 되면 하겠지. 그때가 언제예요? 지옥 갔을 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아이들의 심령에 뿌려놓지 않으면 마귀가 와서 그 아이들의 마음속에 죄악과 저주와 멸망의 씨앗을 뿌리게 됩니다. 그 아이의 마음속에 이미 이 악의 잡초가 무성해지면 생명의 씨앗을 뿌려도 열매 맺을 수가 없어요.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목사님은 자기 시대 그리스도인 부모들에게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여러분 빨리 손을 쓰십시오. 마귀가 여러분의 자녀들에게 죄를 가르치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이게 구세군의 창설자 윌리엄 부스 대장이 외친 말이에요. 사랑하는 명석교회 성도 여러분, 빨리 여러분의 자식들에게 하나님을 가르치십시오. 마귀가 그 속에 죄를 가르치기 전에 말이에요. 이렇게 시급한 거예요. 이렇게 시급해요. 무슨 뭘 밀어요? 뭘 밀어? 언제까지? 그렇습니다. 우리의 자녀들에게 어릴 때부터 신앙 교육을 시키는 것이 중요합니다. 어릴 때부터 영화부에 데리고 오세요. 코로나 때문에 집에 처박아 놓지 말고 교회만큼 완벽하게 소독하고 보건에 신경 쓰는 집단이 어디 있어요? 그제 뭐 방송에 나오는데 보니까 절간에 가가지고도 그냥 뭐 참전한다고 잔뜩 모여 있더만. 처음에는 마스크도 안 쓴 거 보이더니 그 다음에는 싹 지워버리고 마스크 쓴 것만 보이더만. 유아부도 데려오고 유치부도 데려오고 아동부도 데려오고 완전히 예방조치에서 데려와야 돼요. 아이들에게 보여줘야죠. 코로나보다 더 위대한 하나님을 보여줘야 될 거 아니에요. 코로나 바이러스 하면서 벌벌 떠는 하나님을 믿으라고 하면서 애들한테 그런 의식을 주입시키면서 뭘 하나님을 믿으라고 그래. 뭘 하나님을 믿으라고. 마스크는 꼭 쓰고 와. 우리 손자 손녀도 보면 마스크 얼마나 잘 쓰고 다니는지 몰라. 이렇게 귀엽기도 해. 또 마스크만 쓰면 절대 안 걸려. 안심해도 돼. 내가 오늘도 일부 예부 뭐 많이 들어봤는데 그랬어요. 아, 이제 지금 하나 건너서 앉았는데 마스크만 썼으면 괜찮다. 그 앉은 사람 일어나라고, 여기 앉으라고, 이러지 잔소리하지 말고. 짜증난다. 그냥 마스크만 꼭 착용하고 있으면 침만 안 튀면 되니까 안심해도 돼요. 그리고 여러분 이 자리 예배 한번 부스 마치면 다 소독했어요 전부. 딴 사람이 앉았던 자리 애들 데려다가 아동부도 집어넣어야 되고 중고등부도 집어넣어야 되고 청년부도 집어내야 되고 막 그러다가 여러분 공부 안 하면 강제로 끌고 가도 학교 선생님한테 데리고 가면서 어째 예수 안 믿는 것들은 교회로 그냥 멱살이라도 잡고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끌고 와야 될 거 아니야. 어떻게 그렇게 할 게 안 할 게 아니고. 충청도에서는 묻는 거야. 할 게요? 안 할 게요? 이렇게 물어. 아주 간단해. 보시당 먹는 얘기도 개형 그럼 끝나는 거야 아주. 뭐 복잡하게 얘기할 거 없어. 할게 안 할게요? 할게요? 해야지 해야지 해야지
내 자식 하나님이 주신 기업 상급 선물인데 이거 지옥 보내면 되겠어요? 천국으로 데리고 가야지. 유치원을 보내도 교회 유치원 보내고 교회 선교원 보내고 오늘 지우라는 아이가 간증했어요. 저 아이 국제학교 300만 원씩 들여서 보내던 아이예요. 주님 만나면 저렇게 변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로 만나면 인생관이 바뀌고 삶의 가치관이 바뀌고 인생의 목표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도 주님을 만났으면요 가치관의 전환이 왔어야 되는 거예요. 이전 것은 분토처럼 버렸다고 하는 사도바울처럼 그런 고백이 나올 수 있어야 돼. 뭐 교회에서 따지는 게 이렇게 많아. 조금만 비우면 안 들으면 뭐 인상 팍팍 쓰고 앉아가지고 그게 뭘 변해. 아직도 지옥 생활하면서 천국을 보는 사람은 그런 거 다 그냥 궁궐이나 초막이나 내 주 예수 모신 것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이런 찬양 부르면서 그저 사랑으로 용납받고 다독거리고 넓은 품으로 안고 뭐 이러면서 그게 구원받은 사람이지. 아구다툼을 하면서 인상 팍팍 쓰면서 그 지옥 가는 연습하는 겨. 지옥 가는 연습할 겨? 천국 가는 연습할 겨? 지옥 가는 연습하는 사람 인상 팍! 이거 뭐 얼마나 고통스러운 말 이러겠어. 근데 천국 가는 연습하는 사람, 은혜 받은 사람은 그냥 이래도 꼭 10만이처럼 해, 저래도 해.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그게 은혜예요.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참된 가정교육의 바탕이 없이는 교회와 사회, 국가에 필요한 인물이 되지 못한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의 기초를 부모에게 뒀어요. 그렇습니다. 올바른 가정교육이 되려면 부모의 행동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알아야 돼요. 여러분, 자녀 교육에 공식이 없어요. 그러니까 화를 내는 것과 허용하는 것 사이에 조화를 이루어야 할 필요가 있어요. 때로는 따끔하게 책은대 해야 됩니다. 때로는 보듬어 주기도 해야 됩니다. 보듬어 주기도. 양면성 있는 교육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잠언 23장 13절로 14절에 말씀하기를 자녀를 책근하면 그 영혼을 음부에서도 건져 올린다는 거예요. 잠언 19장 18절에 자녀를 징계하라고 말했습니다. 부모의 솔선수범, 이게 가장 좋은 교육 방법이에요. 그리고 교육의 급선무는 바로 하나님을 가르치는 신앙교육인 줄로 믿습니다. 욥이라는 사람과 엘리라는 제사장 너무 대조적이죠. 욥은 그 자녀들이 생일잔치 갔다 오면 세상으로 타락했고 범죄했을까 봐 자녀들 이름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렸다고 그랬어요. 욥기 1장에 보면 그만큼 자녀에 대해서 하나님이 주신 자녀의 책임감 있게 그렇게 관리하고 하나님 앞에 혹시라도 범죄했을까 봐 번제를 드렸어요. 그런데 엘리 제사장은 자식들 귀한 줄 알고 자유분방하게 키웠다가 개망신당해요. 폐가 망신당하고. 이게 대조적이야. 자녀 교육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보다 물질 연락에 예배보다 잠과 텔레비전에 몰두한다면 어떻게 바른 신앙교육이 되겠습니까? 이건 절대적으로 부모들에게 책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좀 물어봅시다. 일주일에 성경 몇 장 읽느냐고. 텔레비전 볼 시간은 있어도 성경 보실 시간은 없지요. 너무 바빠가지고 뭐 너무 텔레비전을 그렇게 많이 봐. 텔레비전 끊어. 볼 것도 없어. 그거 안 봐도 살아가는데 전혀 지장 없어. 전혀 지장 없어. 명색이 교회 중직이랍시고 일주일 내내 성경 한 장도 안 보고 텔레비전만 큰 굳세어라 금순하고 보고 그게 애들한테 무슨 교육이 돼 그게. 애들이 볼 땐 턱 성경을 보고. 요새는 내 아내한테 내가 조금 미안할 정도로 존심 상할 정도로 내 아내가 막 틈만 나면 성경 읽고 있어. 틈만 나면
그래야 되는 거예요. 시작되기 없이 텔레비전에 노상 불어놓고 하루만 몇 시간씩 텔레비전 보고 성경은 한 장도 안 보고. 아이고 자녀 교육 잘 되겠네요. 그러니 그 속에서 나온 여기 보면 문설주에도 써놓고 뭐뭐 이마에도 쓰고 전부 신앙의 분위기로 꽉 채워서 어릴 때부터 신앙적인 분위기, 신앙적인 가정 이런 데서 키워내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주일 성수에, 기도 생활에, 교회 봉사에, 주의 종들을 섬기는 일에 얼마나 본이 되고 함께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그걸 모범을 보여야 돼요, 자녀들에게. 아, 주일이면 내가 엄마 아빠 보니까 이렇게 주일을 성수하더라. 내가 엄마 아빠 보니까 기도 생활은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교회는 이렇게 봉사를 했고 목사님은 이렇게 섬기더라. 이런 것도 교육에 집에 앉아가지고 목사 헐뜯고 욕이나 시큰하고 있으니 그 애들이 무슨 벌을 보겠어요. 아 목사님은 주의 종이야. 아니 나 높이라고 그러는 게 아니야. 하나님의 종이란다. 우리가 주의 종을 잘 섬기면 복 받는단다. 너도 그렇게 섬겨야 된다. 이렇게 시켜도 시원찮은데 아 뭐 우리 교회가 어쩌고 우리 목사님이 어쩌고 아 뭐 어쩌고 저쩌고 애들 듣는 데서 내가 뭐 우리 딸한테 혼자 혼난 적이 있어요. TV를 뭘 보는데 그 내용이 아주 불쾌했어요. 그래서 저런 싸가지 없는 것들 저런 것들 때문에 그랬더니 아빠 앞으로는 집에 오셔서 TV 키지 마시고요. 아이들 있는데도 그렇게 말씀 함부로 하는 거 안 해줬으면 좋겠어요. 내가 주의 먹었어요. 주의 먹었어. 그래서 그제 5월 1일이 지나갔는데 금요일 날 월삭이면 애들 다 끌고 와야지. 야 한 달을 주님 앞에 맡기자. 순이야 철수야 갑도나 갑순아 한 달을 하나님께 맡기고 살아야 된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인도하심이 있기를 위해서 기도하자. 이렇게 데리고 와서 기도해야 되는데 하나는 수영관에 가서 있다가 뭐 임원회하고 기자들 뭐 거기 수련회하고 그래서 있다가 그래도 월삭이라고 왔어요. 그랬더니 우리 딸 사위가 코빼기가 안 보이는 것 같아서 굉장히 기분이 나빴어요. 그래서 마치고 집에를 갔어요. 갔더니 애도 어른도 다 자고 있어. 그때 공휴일이기도 하고. 그래서 정남이가 떨어지고 골도 베기 싫고. 그랬더니 지 애매비가 좀 미워지니까 애들도 미웁더라고. 손주들도 뭐 이러네. 그것도 골 보기 싫고. 가다 훌쩍 나가서 교회로 와버렸어요. 교회에서 혼자 설교 준비도 하고 성경도 읽고 있었어요. 점심 때가 됐는데 우리 마누라까지 날 구박하더라고. 아니 때가 됐으면 여보 점심은 어떻게 하나요? 집에 오나요? 물어볼 줄 알았더니 한마디도 없더라고. 그래서 더러워서 집에 안 간다 그냥. 그래가지고 밥 시켜 먹었어요. 저녁 때가 이제나 저제나 밥 먹으러 간 사람들한테 배달을 시킬까 말까 하는데 아니야 조금만 기다려보지 혹시 집에서 연락 올지 몰라. 그런데 안 와 계속. 그래가지고 그래 6시가 퇴근 시간으로 알고 6시에 올지 모르니까 조금 더 기다려보자. 그래도 안 와. 에이 구잡스러워. 아니 그거 더러워서 나 밥 안 먹으라고. 그래 만두를 이제 시켜다 먹고 있는데 여보 식사하러 오셔야죠. 먹고 있어. 그랬더니 뭘 먹냐 그래서 만두 먹고 있어. 만두 싸가지고 집에 오래. 그래서 내가 무슨 올창이 배도 아니고 그냥 먹었으면 그만 또 하냐고 그랬더니 그거 갖고 오라고 그랬더니 다 먹었어. 그래도 미련이 있어서 갔는데 오늘도 일부 예배 때만 우리 애들이 뭐 새벽 기도하는데 열받았다고 그랬더니만 왔었다네. 막 이렇게 얼굴을 가리고 마스크를 쓰고 저 뒤에 있으니까 배야 말이지. 그게 좀 풀어졌어요 내가. 부모들이여 자식들이 이 땅의 신앙생활 잘못하면 섭섭한 마음이라도 가져야지. 응? 나처럼 자식들이 똑바로 안 하면 섭섭할 마음이라도 가져야 될 거 아니야. 아무렇지도 않아? 자식들이 개판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나오지도 않는데 괜찮아? 참 가슴이 터져요. 터져.
이 가슴이 터질 것 같아. 어떻게 이렇게 영적 양심도 없나 사람들이. 수십 년 믿었다는 사람들이 저렇게 구원의 확신도 없고 지옥을 두려워하지 않고 자식들이 개차반으로 사는데도 아무 감각도 없는 이런 부모 따위들 말이야. 우리 회개해야 돼요. 정신 차려야 돼요. 자녀들을 위해서 울어야 돼요. 그리고 나처럼 서운하다고 표출해야 돼요. 믿음 생활 똑바로 안 하면. 그렇게 해가지고 오냐오냐 지옥 보내면 어쩌려고. 여러분, 우리가 본을 보여야 됩니다. 그래야 자녀들이 시행을 해요. 그러므로 부모의 책임 있는 행동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웬 오우치라고 하는 사람은 아이들에게 두 가지를 주어야 한다. 하나는 뿌리이고 또 하나는 날개에 있다. 그들에게 소속감을 주어야 하고 또 자신을 스스로 개척할 자유를 주어야 한다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에게 신앙의 유산을 물려주셔서 천대까지 하나님의 은혜 받는 가문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믿음 내 대에 끝나지 말고 이 믿음 유업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믿음을 유산으로 물려주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적극 동참하셔서 교회의 미래를 밝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저나 여러분이나 우리 나이 또래 그까지 거 몇 년 있다 은퇴하면 끝이에요. 그렇다면 이 자리 누가 지킬 거예요? 여러분 자식 아니라도 만약 우리가 늙어서 물러난 뒤에 이 자리 누가 지킬 거냐고요. 다음 세대 키우자면 누가 지켜준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를 망하는 거예요. 다음 세대를 위해 투자하고 후원해야 합니다. 어제도 오늘 집사님이 조용히 찾아왔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주차장 헌금을 가지고 왔습니다. 주차장 헌금은 곧 비전센터와 연계되는 거예요. 아이고 집사님, 얼마 전에도 큰일을 했는데 무슨 돈이 있다고 이걸 갖고 왔어요. 아니에요 목사님, 하나님 은혜로 그래도 할 수 있는 기회 주셔서 감사하지요. 그리고요 두고 자랬는데 남편 집사님 70이 넘었는데 손주들 이렇게 방과 후에 봐주고 챙겨주고 했더니 아들 딸이 용돈 준 게 있는데 그걸 모아가지고 나도 한 구자 할 거라고. 그래가지고 두 구자 1,000만 원을 갖고 왔습니다. 난 뜨거운 가슴 눈물로 기도했어요. 너무 고마워서. 그렇게 힘든 분들이 오늘도 2부 예배 마치고 갔더니 언제 얼마 안 되는 권사님이 쭈빗쭈빗 하더니 목사님 작지만 비전금 드리려고 그런다고. 그러면서 그 연세 되신 권사님이 새벽마다 와서 기도하는 분인데 무슨 돈이 있어서 내겠어요. 그래서 간절히 그 자녀 손을 위해서 복을 빌었어요. 여러분, 우리가 다음 세대 위해서 투자해야 되고 다음 세대 위해서 후원해야 됩니다.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 미래가 없어서 되겠어요? 다음 세대가 없어도 되겠어요? 우리가 앉았던 이 자리에? 우리가 어린이 주일 맞이해서 한번 상기해 보는 것으로 끝나면 안 돼요. 우리의 생각 속에 이런 생각을 가지고 다음 세대를 세우고 내 자식을 믿음의 대물림을 해서 하나님의 전통 있는 가문, 신앙의 전통 있는 가정, 이거 삼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녀를 위해서 우십시오. 안타까운 마음으로 소원하십시오. 하나님이 꼭 들어주시고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